그대로 스로인. 춘천시민축구단 어떻게 본다면 후반전 마지막 공격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로인 길게 갈 준비하고 있고요.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입니다. 스로인 강하고 길게 헤더 뒤쪽에서 박스 안쪽 다시 한번 헤더. 자, 밀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양평FC진영 끌어내면서 역습 찬스. 이 공격까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숫자 2명인데요 공격 4명입니다 양평FC의 공격. 오른발 슈팅! 결국 득점! 양평FC! 스코어 1대0!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보관 선수입니다! 와, 이걸 만들어내요 김보관! 추가 시간에 득점! 고요했던 오늘 경기에 정점을 깨건 등번호 17번 김보관입니다! 스코어 1대0 헌티 양평FC! 승점 3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와, 포기하지 않았던 양평FC의 공격! 결국에는 김보관 선수까지 오른쪽에서 빠르게 공격 전개를 이어나갔고요. 수비 숫자 부족했던 춘천시민축구단, 공격 숫자 많았던 김우건 선수인데 본인이 직접 처리했습니다.